Z30은 30리터의 대형 약재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폭탄을 던집니다. 물폭탄을.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물을 뿌리셔도 됩니다. 마감이나 기타 센서들 퀄리티, 비행 성능 충분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의 기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를 앞둔 Z30에 대해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나왔는데, 일단 Z30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변화되는 농업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되게 스마트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분들 가구마다 드론이 한 대씩 다 있을 날이 머지 않을 정도로 드론이 배치가 되고 있고, 이외에도 농업 자체가 되게 스마트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드론이 한 몫을 톡톡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농업용 드론이 처음에는 6리터에서 10리터 정도의 소형 기체에서 지금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헬셀도 대형 기체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Z30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드론이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뭘까요? 대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넓은 면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탑재량이 한 번에 30리터를 실을 수 있다 보니까 한 번 드론을 띄워서 살포할 수 있는 면적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넓은 면적 방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형 드론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살포 능력. 10리터, 16리터 기체에 살포량을 늘리게 되면은 약재는 급격하게 소모하게 되고 그만큼 뿌릴 수 있는 살포 면적도 줄어들게 됩니다. 살포량을 늘리고 기존에 치던 면적을 치고 싶은 분들에게는 대형 드론이 제격이겠죠. 그래야 시간도 절약하고 방제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입재기와 약재기에 동시 사용되는 기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입재기랑 약재기 교환 자체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기체를 따로 구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비료 또는 뭐 라이그라스 등의 종자 살포도 드론으로 살포를 하다 보니 입재 약재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드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드론을 원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Z30이 니즈에 맞춰서 얼마나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넓은 면적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Z30은 30리터의 대형 약재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크고 듬직한 물통이죠. 다음 두 번째, 풍부한 살포를 위해서 Z30은 펌프를 두 개나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고르고 확산성이 좋은 원심 노즐을 장착을 해서, 자, 영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폭탄을 던집니다. 물폭탄을 보시면 펌프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뺐다 꼈다 할 때 굉장히 쉽게 장탈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입재기도 설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Z30의 장점이 되게 많은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 그동안에 하드웨어적으로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았던 부분이 이 접이식 암대 부분인데, 이쪽을 되게 견고하게 개선을 많이 했어요. 펼치고 뭐 나사를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형 클립으로 딱 접혀서 유격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센서도 있어서 암대가 잠기지 않았을 때는 시동도 안 걸리는 그런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대형 드론으로 시장이 변해가고 있는 만큼 배터리도 스마트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스마트 커넥터 방식의 배터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면은 별도의 트레이가 없이도 바로 거치가 되는 형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수. 캐노피도 불편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 볼트로 고정을 했고 일일이 풀어야 되는 불편함. 하지만 Z30은 이런 식으로 껴지고 빼면은 지금 완전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RTK 모드를 장착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이쪽에 RTK 모드를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GPS, 메인 FC, IMU, 수신기, 그 다음에 각종 배선들이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뽑아보시면 여기 다 고무로 실링이 되어 있죠.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이런 전원 커넥터도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커넥터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서 설계를 한 결과 IP67이라는 굉장한 방수 방진 등급을 얻어냈습니다. 방제 실제 환경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막 농약도 묻고 물로 세척도 해야 되고 이럴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뭐 기존의 경우에는 뭐 암대 하나만 씻으려 그래도 뭐 따로따로 씻고 뭐 이랬는데, 그냥 물을 뿌리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형화가 돼서 좋은 점도 이렇게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안전성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한 안전성 인증 대상은 MTOW, 즉 최대 이륙 중량이 25kg가 초과되는 기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제트상공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의 자체 중량도 30kg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성 인증을 받으셔야 하고 피할 수 없는데요. 이 제트상공 기체를 해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상태인데 해외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이 안전성 인증 준비를 꼭 하셔야 되고 인증을 꼭 받은 뒤에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헬셀에서 판매를 하게 될 Z30은 저희가 인증을 다 받은 기체를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Z30을 여러 대 들여와가지고 지금 인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헬셀에서 구매하시면은 인증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말고도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큰 기체 하면은 AS 걱정들을 하실 텐데 저희 헬셀 본사에서 직접 AS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점은 가장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쳐드립니다. 가장 부각되는 Z30의 장점은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감이나 기타 센서들 퀄리티, 비행 성능 충분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Z30으로 방지하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인증 받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관련해서 영상도 찍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저희 헬셀 네이버 톡톡이나 대표번호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 연락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